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 탈출 프로젝트 또 5번형! 지난 시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각국의 금리 인상도 이런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올라오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보면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또 5번형! 이게 뭐가 좀 어려운 거냐면 저도 이렇게 설명할 때 좀 망설여지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태까지는 고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게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물가는 비례했단 말이죠. 성장이 나오면 물가도 오르고 성장이 주저앉으면 물가도 주저앉아요. 사실은 뭐 성장이 주저앉는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좀 덜 되는 게 성장이 주저앉는데 물가가 같이 앉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돈 풀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풀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급등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지난 10년 동안 오른 적이 없는 거죠. 일본은 30년간 오른 적이 없는 거죠. 돈을 그렇게 뿌렸는데 그러면 돈 뿌려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겁이 없는 거죠. 돈을 풀어도.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올라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성장과 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가 좀 어려운 거죠. 뭐냐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 아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성장이 둔화가 되면 성장 둔화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럼 중앙은행이면 이 양쪽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두 가지잖아요.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리면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고민할까 저도 어느 정도 고민한다는 건 느낌이 오는데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렇게 움직였죠.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제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망설임이 많은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무언가 시장하고 설득을 해줘야 되고 경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할 때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가 들어왔냐면 이 물가에다 이렇게 네모를 쳐요. 그 다음에 이건 물가 상승이 아니야. 물가가 올라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가 올라오잖아요. 일시적이지. 금방 왜 사라져. 내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가 상승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일시적 물가 상승이란 말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시장하고도 소통을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신경 안 쓰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면 되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세게 하면서 돈을 뿌렸던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플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근에 이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내년까지 가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죠. 2년짜리 일시적. 잠깐 갔다 올게요 한 다음 2년 갔다 오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일시적인 거냐고. 저는 계속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죠.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원래 얘는 신경 쓰지 않던 애인데 갑자기 신경 쓰는 애는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쉽지 않겠다죠. 와 이거 신경 쓰면은. 그래서 요즘 보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게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후에는 뭘 하게 되냐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신흥국들도 꽤 금리를 많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다 합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
지금 그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물가를 제압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건영!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시적이라는 예상이 유효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예상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준에서도 일시적이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라는 거는 이거죠. 기저효과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통계라는 건 항상 지난해 대비 지금을 봐야 돼요. 그럼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달에 50달러였는데 지금 50달러다 하면은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을 봐요. 그럼 오른 게 없죠. 근데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이 60달러다 하면은 딱 10달러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항상 전년도 이맘때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작년도 4월 달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예요. 근데 올해 4월 달 국제유가가 60달러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연말까지 가면 50달러 되는 거예요. 근데 60달러에서 올해 연말까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이 이때는 굉장히 높지만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물가 상승세가 해소가 되겠죠. 이게 기저효과예요. 통계적인 착시가 일단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측정을 해야 되니까 대상을 갖고. 그럼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착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는 결국에 시간이 가면서 사라질 거야.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뛰는 건 맞지만 시간이 가면서 해소될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오면서 보복 소비가 폭발할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보복 소비 있었죠. 근데 보복을 한두 번 하는 거죠. 계속 연달아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여행 연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열 번 가진 않죠. 한두 번은 가도. 그러면 이 보복 소비라는 것도 초반에는 엄청나게 세게 땡기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보복 소비의 재원이 뭐냐면 경기 부양책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책이 올해 3월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의 효과도 약발도 점점 약해질 테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일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문제인데 공급망의 이슈예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도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 보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엄청난 과잉 공급을 하니까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모자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엄청난 돈을 뿌린 거죠. 그랬더니 수요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을 하면 공급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다른 건 뭐냐면 수요라는 건 경기 부양책으로 1인당 1,400달러씩 돈을 찔러주잖아요. 이 돈을 받으면 저는 그 순간 나가가지고 무언가 살 수 있죠. 수요라는 건 바로 올라와요. 주는 순간, 돈을 찔러주는 순간. 그런데 이 수표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공급이 바로 돌 수는 없죠.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시켜놨는데 수요가 늘었으니까 이제 다시 생산라인 가동해야죠. 그러면 내일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잠깐만 이제 벗겨봐. 먼지 닦아. 그런데 어떡하죠? 해고했었던 사람 다시 모아야 되죠. 근데 공급, 유통라인 다 정비해야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뭘 돌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되죠. 지금 다 줌으로 교육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교육.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공급이 따라오는 속도가 분명히 느릴 거란 말이죠. 느리지만 따라오겠죠. 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결국엔 따라오겠지 해서 공급망도 수요가 돌아서는 속도보다 공급이 돌아서는 속도가, 따라오는 속도가 느릴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라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본 거죠. 근데 이 둘은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안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좀 바뀌었다. 옛날 같으면 금방 돌아왔을 텐데. 뭐 대표적인 이유로 브렉시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이 노동력의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운임 기사들도, 운송 기사들도 모자르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또 이제 이민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는 미중 관세 분쟁,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라든지 공급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큰 부담으로, 물가 부담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술 분쟁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보셨잖아요. 반도체 사이드에서 공급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런 걸 다 예상할 수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일시적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는 일시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이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는 데다가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생각보다는 그게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컨센서스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